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적도 있고요. 이야, 나 뛰는 거참 좋아하는데. 장례식장으로 잠깐 올라가고 계시고요. 예. 예. 아, 저는 짧아서 재밌겠다. 도약이 필요해요. 도약. 와. 오. 아, 이게. 야, 회전목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라. 이야. 좀 빠르게. 좀 말을 타고. 재밌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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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화나고 어디 뛰쳐나가고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그냥 막 예! 이러고 스트레이크 나야겠대. 아니 근데 막 회전목마 좀 이렇게 빠르게 예쁘게 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잠깐 좀 타보실래요? 예. 제가? 네. 어, 나와. 어머, 이거 정말 선생님. 야, 영화의 한 장면 기억나시죠? 예전에 진짜 대한민국 노래 맞췄던가요? 오, 그 해변가였죠, 그죠? 해변가에서. 아, 그 말 좋아하시는 부인이요? 이건요? 아, 그럼 우리 신동엽 씨가 또 운동 이렇게 놓고 굉장히 숨겨진 이런 태능이 아니에요, 여성에게서. 근데 남들은 막 겉으로 보이게 막 아, 저 운동해 이러지만 신동엽 씨만큼 자기 운동하는 걸 숨기고 이렇게 체력하게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만 운동하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스피드를 빨리 해보세요. 잠깐만. 오. 야, 이거. 얼굴이 이렇게 노래져요. 이거 진짜 빠르게. 원희 언니도 한 번. 아니, 저는. 아니, 여기 써있어요. 뭐라고요? 노약자 신장질환인데. 아이고. 저희가. 노약자. 아, 김시원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네. 자, 그래요. 사실 아무래도 뭐 좀 짚고 넘어가요. 진짜. 아, 그럼요. 형이 나갈 때쯤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장나라 씨의 침실을 저희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지금까지 본 사진 중에서 가장 좀 섹시하고 느낌을 그대로 담아서. 조선희 씨가 작업하셨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아마 자선하는 그런 사진에서 했던 거. 야, 여인의 향기가 그냥. 아무래도 앞보다 등쪽이 자신 있기 때문에. 등이 좋은데요? 이게 등 맞죠? 예. 본인이 자꾸 걱정을 흔들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장나라 씨 침실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 장나라 씨. 계절을 안 해. 죄송해요. 보통 아우 아우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에어스. 야. 대만의 인기 배우이신 소유붕 씨라고요. 소유붕? 예. 띠아만 공주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었어요. 띠아만 공주? 띠아오만 공주. 장나라 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 짝퉁 장나라가 활동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짝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름도 저랑 좀 비슷하게 하시고. 아, 저도 얼핏 이름을 들었는데 정말 비슷하다고. 뭐예요? 장라라. 장라라. 아, 진짜요? 장라라. 제 이름보다 좀 이국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세상에. 아니, 그냥 어떻게 이렇게 꼬미점이 아기자기하게 주나. 어릴 때 사진인가요? 이게 뭐, 장나라 씨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네. 어머 귀여워. 어 귀여워. 저게 아마 냉장고에 붙어놓은 사진이랑 똑같은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 볼살이 지금은 똑같아요. 첫살이에요. 어? 네. 아니, 잠깐. 아니, 야한 거 아니면 이런 반응이 될 리가 없어. 보세요, 보세요. 자. 네. 자. 어, 머리 업 스타일 보니까 좀 컸을 뺀 것 같은데. 어머! 자, 장나라 씨. 이 몇 살 때예요? 저게 제가 알던 거보다 어리니까 한 4살? 오, 근데! 오! 괜찮아요. 4살 때인데 뭐. 괜찮죠? 네. 아유 귀여워. 자꾸 뻑뻑 찍으시는 거 같아가지고. 우와. 와, 편의점 수준이야. 아니 여기 문 열면 바로 냉장고 있는데 여기 방에다가 굳이. 야 세상에. 이 간식거리 좀 보세요. 사실 이 냉장고가 처음 생겼던 거는요. 그러니까 네. 콜라 때문에 생겼어요.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집에서 눈 감을 때 계속 콜라를 마셨었거든요. 네. 이제는 콜라를 좀 덜 마시고 간식거리를 좀 많이 챙겨놓고. 아유 근데 너무 다 간식거리 애기같이. 아니 이 과자랑 소시지. 어머 이거 진짜예요? 진짜겠죠. 아까 그거 비포가 나오면 뭐 그걸로.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주인이 더워가지고. 진짜. 진짜로요. 기포가 작으려고. 침대는 의외로 깔끔해요. 예. 하얀색 이렇게 땅대감에 이렇게 튕겨보고 이러더니 오늘은 아유 귀엽다.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대자리 아니라 막 이렇게 좀 쪼그려가지고 그쪽에서 어 그런 분들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인데 김원희 씨 네 그래서 뭐 하세요? 아 특정하게 참는다고 아 급하게 오면 이렇게 쑤셔 놓거든요 아무데나 이렇게 박아두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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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속았어 우리 완전 속았어요 진짜? 아 그래요? 딱 여기가 안 열려 완전 속았어 나 창문 열리세요 창문인 줄 알아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아 완전 속았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잘했대요 그거 뭐라 그래요? 구연 동화라 그러나? 동화 구연 본인이 생각하는 화를 내는 거 구연 예. 동화 그런 것도 참 잘했대 근데 그게 커서까지 굉장히 지금도 잘한다고 아버님이 한번 시키면 할 거라고 그래요? 네. 한번 보여줘요 사실 또 구연 동화 쪽으로 보면은 현영 씨 목소리가 그럼요. 탁월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19금 목소리 아니에요 현영 씨랑 저랑 엄마와 딸? 미나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 좋네 성인의 자 그럼 해볼게요 예. 저는 학교에서 오는 그럼 나는 살림을 하고 있어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엄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엄마 그래 학교 갔다 왔니? 아유 우리 딸 예쁘다 엄마 용돈 줘 용돈? 글쎄 용돈 아빠한테 달래야지 자 이했다 하나 가져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근데지 동엽이네 아빠는 10,000원을 줬다고 그러고 원희네 아빠는 20,000원 줬다고 그랬는데 난 1,000원이 뭐야 이런 집 싫어 난 나갈 거야 어머 얘 나라야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돈은 앞으로 뭐 하니까 올 수도 있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란다 네,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 엄마 응? 엄마 근데 엄마 왜 맨날 재테크해?
글쎄. 엄만 이상하게 통장이 좋더라. 통장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너도 뭐하다. 재밌는데요? 엄마 짱짱짱. 오, 최고다. 그거 한 번만 가르쳐줘봐요. 엄마 어떻게 발음이 약간 애들 애기들처럼 세야 되고요. 엄마 자동차 거기까지.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이야, 잘한다 잘한다. 한번 해봐요. 뜬뜬뜬. 김원씨, 아, 진짜 열심히 왔어요. 기껏, 나 기껏. 아이, 아, 난 진짜 못 자겠어. 아유, 해봐요. 나 괜찮아. 지금 꼬마 자동차는 제일 잘 살리고 있어요. 제일 비슷해요, 장나라 씨랑. 자. 붕붕붕. 아, 진짜. 맨날. 모르겠다. 아, 진짜 특이한데요? 굉장히 넓어요. 아니, 이 구조가 좀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튼 거예요, 그냥 문은. 아, 네. 아,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예. 이게 방금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거는요. 이제 제가 반신욕을 되게 좋아하는데 반신욕하면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위에 올리는 거. 이렇게 껍데기 씌워놓고 이제 여기다가 책 놓고 뭐 먹을 것도 놓고. 차도 올려놓고. 예, 예. 아, 저는 여기 지금 화장실 문이 없어서 볼 때마다 문이 볼 때마다 이렇게 화장실 괜찮아요? 화장실 정말 아니 볼래 볼 때마다 이 화장실 문이 없잖아요. 그치, 말은 네. 정말 많아요. 정말로 그 쾌변을 위한 그쵸? 쾌변을 도와주는 만화책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하기도 만화책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딱 앉아서 보면요 집중력도 굉장히 향상되고요. 아. 그리고 이 본 거를 다시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각인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 내용을. 아, 요거는 아, 요런 거를 꽉 짜서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요 집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네?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건 뭐가 솔 같은 거고요. 아, 이걸 몸에 밀어요? 모퉁도 밀고. 어, 이걸로요? 네. 아프지 않을까? 안 아파요. 얘는, 아, 얘는 이제 반신욕 할 때요. 예.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아, 목도 되고 이렇게 아, 네 그래요. 야, 화장품도 이거 화장 별로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아, 아 집에서 근데 혼자 앉아서 하는, 그냥 저 혼자 하는 화장을 되게 좋아해요. 아,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네. 혼자 하는? 근데 이런 화장이 정말 선수예요. 그치 티나게 막 눈썹 이렇게 하는 것보다 투명 화장 있잖아요. 그렇죠, 투명 메이크업. 이렇게 남자들이 보면 어머, 너 화장하는데 어찌모니 생얼이 이쁘게. 그렇지. 알고 보면 야. 조금 한 듯한. 응. 한 듯한. 기술이 필요해, 이런 화장. 지금도 사실 뭐, 거의 지금 남자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지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벗겨진 거고요. 야, 장나라 씨 어머님이 직접 다 준비를 해주신 거죠?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좀 밤늦게 이렇게 좀 찾아뵀는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저희를 이렇게 음식까지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먹어야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오늘 장나라 씨 그 꽁트를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 주에 다행히도 예, 장나라 씨 꽁트를 저희가 또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